다현이는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들어오려고 고등학교 때 어떤 노력을 했어? 나는 일단 내신이 내가 많이 신경을 안 쓴 편이어가지고 수능을 정말 목숨 걸고 열심히 했지. 그래서 딱 우리 학과만 보고 몇 점 정도 받아야겠다 고 세우고 계속 1년 내내 공부만 했던 것 같아. 그럼 수능 공부를 따로 계획을 세워서 한 거야? 나는 1년짜리 플래너로 시간도 다 정해졌어.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하고 몇 시에 밥 먹고 몇 시에 자는 것까지 다 정해가지고. 얼마 전에 고등학교 때 나도 썼던 플래너 봤는데 진짜 너덜너덜하고 추웠고 막 그랬어. 인형이 너는 저널리즘 전공, 복수 전공 했잖아. 그거 뭐 배우는 거야? 보통 이제 딱 그냥 저널리즘 전공 이름에 맞게 저널리즘에 대해서 기본 이론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글쓰기 수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일반적인 뭐 교양 글쓰기 수업이 아니라 사회 현안에 대해서 이제 심층적으로 논술을 써본다거나 그런 미디어 글쓰기를 많이 배우고 있고 그리고 또 특별한 게 우리 학교에 콘텐츠 스튜디오 있잖아. 거기에서 이제 방송 화법 수업이라는 걸 해서 실제 아나운서로 계신 교수님한테 이제 아나운싱도 배우기도 하고. 교수님이 아나운서로 계셔? 아나운서로 계셔서 실제로 방송 기자나 아나운서를 꿈꾸는 친구들이 그 수업을 듣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. 은수 언니, 언니는 과가 뭐였지? 저는 식품공학 전공입니다. 그러면 언니 이렇게 전공 생활하면서 뭐 이거 하나는 자랑할 만하다, 아니면 이건 진짜 좋다 이런 거 있어? 우리는 교수님들이 연구를 진짜 활발히 하시는데 그 연구 관련해서 뭐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으셨다거나 학회에 나가서 그러니까 멋있게 발표를 하셨다는 이야기들을 들었거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학생으로서 너무 자랑스럽고 그랬었어. 우리는 기독교학과 하면 딱 뭐다? 사랑! 그렇지! 맞아 맞아! 우리는 진짜 사랑의 기독교학과다 막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내가 1학년 때 처음 입학을 해서 과대를 하면서 뭔가 우리 그 사랑의 기독교학과 그 특유의 그런 친밀감을 조금 형성을 하고 싶어서 이제 소속과인 그런 특색을 살려가지고 생일파티를 해줬었어. 아 진짜? 진짜 신기하다. 그래가지고 월마다 이제 전필 시간에 애들 생일파티 해주고 같이 시간 보내고 했던 게 되게 기억에 남고 그리고 특히 우리 학과가 소학회가 되게 많이 발달을 해 있어가지고 내가 또 연극을 했잖니? 맞아 맞아. 아, 그치? 맞아. 그래서 이제 한 연기한테도 우리 학과의 그 커리큘럼을 보면은 진짜 다양한 걸 많이 경험할 수가 있어. 실습도 뭐 필라테스, 요가부터 시작해서 뭐 헬스도 정말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고 뭐 내가 스포츠 뭐 마케팅으로 가고 싶다, 뭐 심리 쪽으로 가고 싶다 이런 게 전공이 다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하면서 약간 진로를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. 헬스 부탁합니다. 헬스 그래요? 저는 필라테스. 아, 예. 네. 예, 예. 진서, 너가 고등학교 때로 들어간다면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학과에 다시 지원을 한다 안 한다? 이 학과? 어. 우리 학교에 있는 학과. 너가 다니고 있는. 솔직하게 말해. 안 한다. 여기서 너가 나오면은 감동 싫어. 학교가 싫은 게 아니라 나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명확해가지고 약간 과를 하고 싶은 게 뭔가? 나는 기계공학을 가는 게 너무 명확했어서 여기가 싫어서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약간 물론 노가 나긴 했지만 언니 지금 우리는 여대긴 한데 만약에 언니가 이제 공학을 가서 공학을 갔다 치면은 내 CC를 한다 안 한다? 난 절대 안 해. 절대 안 해. 절대 안 해. 절대 안 해. 절대 안 한다고 한 엄지혁 씨 어디 갔죠? 지금 서울여대는 여대잖아. 근데 만약에 너가 남녀공학에 간다면 CC를 한다? 안 한다? 시작합니다. 전 안 하죠. 안 합니다. 만약에 너가 남녀공학을 간다면 CC를 한다 안 한다? 안 한다. 안 한다. CC는 악이라고 배웠습니다. 자. 자, 고보정 씨.
당신은 인싸입니까? No. 오, 어, 진짜요? 오. 잠깐만, 이렇게 나와서 나 왔어. 약속 잘 잡았는데 잠깐만 왜 진실로 나? 다 혼자는 낯사니까 런 투 쉐어 쉐어 투 런 예비 순위 여러분을 기다